매기과인 코리도라스 하스타투스의 학명은 코리도라스 하스타투스입니다. 국내에서는 학명을 그대로 통상명으로 부르고 해외에서는 K-스팟 피그미 코리도라스로 불리는데 꼬리에 점이 있는 소형 코리도라스라는 뜻입니다.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코리도라스에서 코리는 투구라는 뜻이고 도라스는 피부라는 뜻입니다. 하스타투스는 화살 모양의 점이라는 뜻으로 학명을 쭉 이어보면 화살 모양의 점을 가진 투구 쓴 물고기가 됩니다. 야생 개체 최초 발견은 1888년이고 아이겐만에 의해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하스타투스의 메인 서식지는 산타렘과 마나우스 등 아마존강의 지류입니다만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부분 지역에 걸쳐 서식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하스타투스는 100%가 국내 양어장과 물방 등에서 번식된 개체입니다. 야생 개체와 인공 번식 개체 간의 외형적 차이는 없습니다. 작은 크기답게 자연에서도 수류가 거의 없거나 잔잔한 곳에서 서식합니다. 대부분 강의 소형 지류나 연못 등지로 모든 서식지가 수초나 나무 뿌리들이 얽혀 있어 몸을 숨길 곳이 많습니다. 군용하여 헤엄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마리 이상 함께 사육합니다. 수명은 보통 1년 내외입니다. 번식 습성은 일반적인 코리도라스와 비슷합니다. 코리도라스답게 우기에 집단적으로 산란을 하는데 하스타의 경우에도 물 가리를 통해 산란 유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산란은 암, 수가 나란히 T포지션을 만들고 수컷의 정액을 암컷이 마심과 동시에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과 동시에 알은 암컷의 배지느러미에 담기게 되고 그 이후 암컷이 수조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붙입니다. 알을 지키지 않고 먹기 때문에 부모 개체를 옮겨주는 것이 부화율을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산란 습성은 코리도라스들이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이 많습니다. 하스타투스의 최대 크기는 2cm 내외로 초소형종입니다. 암, 수 구분은 가슴 지느러미 모양으로 가능한데 수컷은 뾰족하고 넓은 가슴 지느러미를 가졌고 암컷은 짧고 뭉툭한 가슴 지느러미를 가졌습니다. 이외에 성어급이 될수록 체형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수컷은 체고가 낮고 얇으며 암컷은 상대적으로 체고가 높고 통통합니다. 소형 물고기이나 적절한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 소폭 정도의 수조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초나 장식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숨어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식물을 넣지 않되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유목 등을 사용해 적절한 그늘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수온 적응 범위는 넓은 편이나 저온에 강하고 고온에 약합니다. 수온은 최소 20도 정도를 유지하되 최대 26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22에서 24도 내외에서 번식을 하는데 평소 물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은 물로 환수해주면 좋습니다.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7.5 사이의 수질을 선호합니다. 국내산 브리딩 개체라 할지라도 사료로만 키우기는 어려운 물고기입니다. 브라인 시림프 혹은 실 지렁이를 주식으로 사육해야 하며 조금씩 자주 먹이를 줘야 합니다. 사료 위주로 먹이를 주거나 불규칙하게 줄 경우 어느 순간 마리수가 확 줄어듭니다. 하스타투스의 사육과 번식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생먹이는 필수겠죠. 군영을 보기 위해 간혹 엔젤피쉬 등의 모리고기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으나 중 대형 물고기는 하스타를 즐겨 사냥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리고기는 가급적 넣지 않습니다. 또한 타 소형 어종과의 먹이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코리도라스 하스타투스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